안녕하세요. 겜튜버 하영입니다. 오늘은 해군 대장 중 한 명이며 지금은 해군 본부 원수인 코드네임 붉은개를 뜻하는 아카이노가 사용하는 마구마구 열매를 알아볼 건데요. 킴피스와 블록스피스 두 게임 다 각성이 있으며 데미지가 강력한 열매로 많이 알려졌습니다. 과연 두 게임 다 얼마나 화려하며 강력한지 보러 가보실까요? 고고고! 킴피스 마그마그 열매 각성. 마그마그 열매의 각성 총비용은 725점입니다. 각성하면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. 이동기에 데미지가 있습니다. 넉백이 있습니다. 바다를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. 보트들이 많습니다. 사거리가 길고 데미지가 사기라서 PVE에 좋습니다. 하지만 각성을 하면 시 부위 스킬 데미지가 줄어들어서 아쉽습니다. 이동기 스킬 버그가 걸리면 스킬을 쓸 수 없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사냥만큼은 가장 좋은 열매입니다. 블록스피스 마그마그 열매 각성. 마그마그 열매는 각성하는데 총만 4500 프레그먼트가 필요합니다. 각성하면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. 넉백이 있습니다. 보트들이 있습니다. 바다를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. 스킬 하나하나 데미지가 사기입니다. 사거리가 길고 범위도 넓고 데미지가 좋아 PVE에 좋습니다. F1 스킬로 조그마한 장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동기가 너무 느립니다. 하지만 사냥만큼은 좋은 열매입니다.